북한 이탈 주민 3만 명 시대를 맞아 가톨릭 대학교가 새로운 장학 사업을 시작합니다. 통일 인재 양성을 위해 입학부터 취업까지 학교가 직접 나서서 탈북 청소년들의 교육에 앞장설 예정인데요. 유은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톨릭 대학교가 탈북 청소년들의 원활한 한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장학 사업을 시작합니다. 탈북 청소년 10명 가운데 1명이 학업을 주 포기하는 현실 속에서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가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가톨릭대는 매년 20명의 신입생을 모집해 1대1로 밀착 지원하며 교육과 생활, 의료 혜택을 전폭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선 한국어를 비롯해 대학 수학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며 심리 적응과 직업 탐색, 외국어 학습 등도 맞춤으로 지원합니다. 또 대학 내 사제단이 담임 역할을 맡고 일반 재학생이 1대1로 전담을 맡아 수업과 일상생활을 돕기로 했고 등록금 100%를 비롯해 기숙사비와 의료비, 생활비 등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다른 대학과 달리 이제 학생들이 너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 자금을 조금 대줄 예정으로 있고요. 한 3, 40만 원 정도를 지금 한 달에 계획하고 있고, 또 혹시 집이 너무 멀어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학생들에게는 기숙사를 제공하겠다 하는. 원신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가톨릭 대학교의 존재 이유라며, 특히 평양교구 설정 90년을 맞은 올해 해당 장학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통일을 준비하는 작업으로도 의미가 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탈북 청소년 교육은 통일을 앞당기는 촉매라며 이들이 훗날 북한 복음화에도 앞장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학생, 이제 이탈주민 학생들이 남한에서 적응을 못하면 결국 도시 빈민으로 전락할 확률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들이 잘 남한 사회에 적응하고 성공해야만 통일이 빨리 앞당겨질 거고, 또 그리고 이 학생들이 또 그렇게 되면 앞으로 통일된 다음에 북한에 가서 아주 좋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학생 한 명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은 연간 1,000만 원 가량으로 가톨릭대는 학교 운영비 대신 교회의 힘으로 통일 인재를 양성한다는 방침입니다. 가톨릭대학은 오는 7월 3일부터 내년도 입학 원서 접수를 시작하며 2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CPBC 유은재입니다.